아, 아니, 사람을 그렇게 무식하게... 뭐? 사람? 넌 이게 아직도 사람 새끼로 배는갑지? 이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금수라고 하지. 하다못해 동물들도 지 애미의 비는 알아보고 걱정하는데 이 새끼는 그런 것도 없어. 개새끼가... 젊은 친구, 언제나 머릿속에 담아두라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믿으면 좋지만 안 믿으면 더 좋다. 교도소에서 수십 년을 재직하면서 알게 된 진리 같은 것들이지. 어차피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랑 연락이 안 된다면 이런 쓰레기를 굳이 끌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나? 네? 네? 한번 봐주시면 안 됩니까? 방금은 기관님이 좀 심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줘봐야죠. 기회라. 수감자들도 똑같은 소리를 했지. 다들 면전에선 미안하다느니 잠깐 정신줄을 놨다느니 속죄하는 척, 뉘우치는 척을 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다들 이렇지. 짜증나 죽겠네. 재수없게 잡혀와서는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선처해주지 않는 거야?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아주 반 죽여놓겠어. 아무도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지 않아. 죄를 짓는 순간부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니까. 짐승이 후회하는 거 봤나? 아니,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기관님은 진심으로 뉘우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에? 아, 넌 모르겠군. 이 새끼는 이게 두 번째다. 내 뒤통수를 갈긴 게 말이야. 네? 이 새끼는 목숨을 구해준 나를 좀비 밥으로 주려고 했었지. 그땐 그냥 넘어가줬지만 또다시 이럴 줄이야. 이래도 내가 예민한 건가? 그건... 그건 정당방이네요. 인정. 이 새끼는 내가 지금 당장 죽이지 않는 것에 고마워해야지. 뭐, 회장을 만나는 건 물 건너 간 것 같지만 아직은 쓸모가 있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라도요. 회장님 일은 진짜 바빠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상황에서 너한테 맡긴 일도 있고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네 연락을 안 받는다고? 분명 죽었거나 도망친 거다. 너도 그만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게 어때? 요지경 세상에 윗사람이 어디 있고 부하 직원이 어디 있나? 아이 참, 아니래도... 아저씨들, 얘기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저 아저씨들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 경계 때마다 저게 뭐냐고 물어보던 교도소 있지? 방금 그 아저씨가 그 교도소의 부서장이다. 마트에서 농성 죽일 때 잠깐 함께 움직였었지. 그럼 그때 말했던 범죄자 새끼들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범죄자들이라는 게... 시방 뭐 그런 말 모르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니 막말로 죄가 죄를 짓습니까? 사람이 짓는 게 죄입니다. 전과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큰 문제지만 저희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끝까지 모르는 일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뭐야? 아따 시방, 이런 호로 잡놈을 새끼들이. 우돌이 도와준 건 새까맣게 잊었나 보네. 응? 뭐라고 하셨습니까? 듣자 듣자 하니까 정말.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처음부터 나쁜 목적이었다면 거기서 자네들을 왜 구해줬겠어? 응? 응? 총이랑 두돈반 때문 아니었어요? 아니야. 이런 난세에 서로 돕고 살자는 의미였지. 자네들도 방금 그 말 듣기 전까지는 우리랑 잘 지냈잖아. 그러니까 왜 그 말을 미리 안 해줬냐는 겁니다. 세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하나같이 숨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분히 저희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속인 게 아니라 말을 안 한 것뿐이에요. 여태 아무 의심도 안 하고 있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를 삐딱하게 쳐다보는 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빵 한 조각 훔친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 저 아저씨는 비리로 들어간 국회의원일걸? 그리고 아저씨는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 무슨 명단에 인적사항까지 싹 다 올라가 있던 사람이고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름이 분명 신의 아니었습니까? 응? 명단? 무슨 명단이요? 저를 어떻게 하셨대? 이 다음에 제대로 얘기해보죠. 사실 나도 모르니까. 아무튼 저희에게 말씀해주시지 않은 부분이 캥긴다는 겁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어차피 안에 있는 김규관이한테 다들 볼일 있던 거 아니야? 알다시피 기관이도 이곳 회장도 결국 내가 있어야 접점이 있는 거라고. 안 그래?
털어놓지 않았던 건 미안하지만 사적인 감정은 일단 접어두고 움직이자고. 어때? 그렇지만 이미 진상을 알게 된 이상 저희도 예전처럼 다가갈 수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뭐 솔직히 그렇긴 하겠지. 총 주세요. 못해도 그건 저희가 들고 다녀야겠어요. 뭐요? 이건 경우가 아니지. 우릴 아주 시정 잡배로 보는 것 아니오? 네네 드려야죠. 그걸 왜? 어차피 우리 중에 군필은 없잖아요. 쏠 줄도 모르는 총 이참에 쿨하게 넘기는 척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악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걸로 그 부소장인지 뭔지 아는 아저씨가 한 말은 잊어버리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분열해봐야 좋을 것 하나 없잖아. 안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인터폰이 고장난 것 같으니까 문부터 뚫고 올라가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 이딴 문자 화끈하게 뜯어버리자고! 다들 들었지? 나다 싶으면 나와라.